하동의 동황토와 녹차를 원료로 한 기능성 화장품이 나옵니다. 지역 특산품을 원료로 한 건데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 동황토와 녹차를 주 재료로 사용한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됩니다. 하동 녹차 연구소와 화장품 전문 기업 KB 코스메틱은 하동산 동황토와 녹차를 이용해 세안지 스크럽과 마스크팩 등두 종의 화장품을 출시합니다. 황토는 태양 광선을 쬐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동황토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 생리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황토는 이게 중금속이나 이런 오염 물질들을 흡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화장품을 만들면은 우리 얼굴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깨끗하게 없애주는. 동황토는 하동 북촌과 양보, 옥종 등지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세라믹 기술원은 동황토가 철분이 많은 고령토 계통의 원료로 미세 입자가 많아 수분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원료 개선 방사율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새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한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전 세계 시장에 보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시제품 평가에서도 반응은 좋습니다. 뜨끈뜨끈하자면 손에 있는 게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만지고 손에 대면 매끄러운 느낌. 양 기관은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 생산과 마케팅을 수행하고 하동군의 KB 코스메틱 지사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소재로 한 화장품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시장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